내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다 했을 때 3일만 윤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결과물을 보면 여러분 꼭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봄이도 진짜 한 2-3일 발랐는데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피부 진짜 좋아졌다 이거. 제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탱탱 부은 채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지금 뭔가 딱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눈 뜨자마자 씻기도 전에 카메라를 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피부가 되게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붉은 이런 잡티들과 부분 올라와 있는 이런 홍조들과 이마의 여드름은 입다 못해 지금 터져가지고 되게 빨갛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피부 컨디션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엉망이 된 김에 딱 진짜 3일 안에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피부가 진짜 개복치 피부여서 정말 잘 뒤집어지는 피부예요. 근데 또 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금방 다시 돌아오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주시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알차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테스트를 하다가 찾아낸 꿀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제가 정말 꼭 이 컨텐츠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예요 여러분. 좀 마법의 물약처럼 생겼죠? 이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정말 마법의 앰플인데 진짜 제가 써봤던 앰플 중에서 피부가 정말 빠른 기간 안에 가장 잘 회복이 되었던 그런 앰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앰플들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좀 세안 단계부터 먹는 식습관 같은 것들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세수도 안 한 상태여가지고 세수를 하고 올 건데 이런 날에는 정말 최소한의 자극을 피부에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피부를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붉게 올라와 있는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과 요 이마에 이런 뾰루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 때는 약간 각질 정돈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각질 정돈을 한다고 하면 자극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그냥 패드랑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효소 클렌저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각질 정돈을 해주면 피부에 아무래도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수부터 하러 갑시다. 짠! 일단 여러분 지금 세수를 해줄 건데 제가 이제 세안은 이걸로 해줄 거예요. SRB의 쌀뜨물 미강 효소 파우더 세안제. 정말 쌀뜨물로 뭔가 세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효소 클렌저거든요. 얘로 세안을 하면 묵은 각질들이 정말 저자극 벗겨져요. 그래서 좀 각질이 많이 쌓여있을 때 클렌징을 좀 순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얘는 또 피부도 좀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얘로 약간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꾸준히 세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평소에는 이거는 이제 로즈 프로젝트 비긴 케어 클렌징 젤인데 얘는 제가 써봤던 그런 약산성 클렌징 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그런 클렌징 젤이에요. 클렌징 젤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촉촉한 느낌이 좀 저는 싫을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클렌징 젤인데도 거품도 잘 나고 피부에 딱 사용했을 때 산뜻한 그런 느낌? 메이크업 안 했을 때는 이 클렌저를 진짜 많이 사용하고 거의 아침에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SRB 요걸로 세안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렇게 피부가 좀 각질이 많이 쌓이면서 요런 트러블들이 올라왔을 때는 미지근 따뜻 그 사이에 정말 피지를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물 온도로 세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찬물 세안을 아침에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미온수로 세수를 합니다. 이게 미온수로 얼굴을 먼저 불려놓은 다음에 이런 클렌징 제품으로 각질 정돈을 해줘야 또 이 안에 노폐물까지 확실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냅니다. 제가 평소에 각질 제거를 좀 빡시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거의 이 정도 거품에서 그냥 이렇게 세수를 해주는데 오늘처럼 피부가 되게 예민한 날에는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조금 더 부드러운 거품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세수를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손바닥을 위주로 써가지고 살살 롤링해주면서 꼼꼼히 물 세수 정말 많이 해주는 거 알죠? 잔여물 남지 않게. 그리고 이런 피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너무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박 닦으면 안 되고요. 손가락을 띄워서 헤어라인이나 이런 얼굴 외곽쪽 부분을 약간 이렇게 톡톡 두드려 두듯이 그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세수를 다 하고 왔으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마는 이렇게 반짝반짝 지금 빛이 나는데 볼 쪽은 되게 푸석푸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약간 수분이랑 진정 성분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앰플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패드부터 써줄게요. 이거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인데 닥터보다는 약간 토너 팩으로 많이 얹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정도로 얇아가지고 또 잘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붙여줄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저녁 스킨케어 방법으로 요거 토너팩 사용하는 방법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장을 떼서 피부 결을 정돈을 해줍니다. 이게 티트리 시카여가지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한 정도 이미 완료가 됐고 열에 의한 이런 달아오른 피부가 즉각적으로 진정되는데 되게 좋은 그런 패드거든요. 그리고 얘가 벌집피자? 그 과자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있어서 뭔가 이렇게 닦아줬을 때 조금 더 시원하게 닦이는 느낌? 피지를 조금 겸돈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수딩 패드여가지고 토너팩 해주면 진짜 수분 잘 채워주거든요. 결 정돈을 한번 해주고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앰플을 써줄게요. 제가 쓸 거는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진짜 제가 이거는 원래 겟레디로 풀까 아니면 뭐 브이로그로 풀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세럼을 써보고 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피부 추천하는 영상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트러블 올라왔을 때 호다닥 찍는 거거든요. 제가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이 샘플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반병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진짜 이 반병만 썼는데 피부 컨디션이 진짜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막 성범이한테도 추천해주고 친구들한테도 지금 추천해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속건조 개선이나 피부결 개선? 각질 개선된 그런 기초 세럼들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민감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흔적 개선 이런 거에 집중된 세럼은 지금 뭔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신중하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진짜 결과물을 보면 여러분 꼭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브링그린 자체가 제품을 너무 잘 만드니까 저도 약간 기대를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찰랑찰랑 거리는 이런 제형의 세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물 같잖아요. 근데 직접 써보면 되게 진짜 끈적거리는 약간 콧물 같은 제형이에요. 브링그린에서 3일컷 세럼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대요. 피부 고민을 3일 만에 해결해준다 이런 컨셉으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3일컷 세럼이라고 해도 되나? 3일 만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되게 걱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병을 다 비우기 전부터 피부가 바로 좋아진 거 보면은 진짜 약간 그럴만한 별명을 지은 것 같아요. 성분이 되게 신박해가지고 트러블 세럼 안에 있는 징크테카라는 성분이 시카보다 무려 5배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대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가 되었고 피부 밸런스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보통 우리 트러블 제품 하면은 좀 건조하게 좀 메마르는 느낌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얘는 속은 촉촉하게 채워주고 좀 수분막을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신박한 트러블 세럼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싹 바르자마자 되게 미끄덩하고 코팅되는 콧물 제형이에요. 진짜 약간 바를 때는 매끄럽고 쫀쫀하고 산뜻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 차이 보이시죠? 바른 거 안 바른 거 콧물 제형인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약간 쫀쫀한 제형이다 보니까 그런 트러블 제품 특유의 건조함이 없어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알로에 입에서 뭔가 그 알로에 긁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의 제형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식물성 뮤신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게 피부 장벽 케어랑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게? 알로에 긁어가지고 뭔가 얼굴에 바르는 느낌이에요. 트러블 제품인데도 되게 피부 속건조가 채워지는 느낌이죠. 얘는 또 특이한 게 이게 보시면 되게 번들거려 보이는데 만지면 되게 약간 뻑뻑할 정도로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알로에 겔 같은 느낌도 나면서 달팽이 점액 같은 느낌? 아마 이거 처음 써보신 분들은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어쨌든 테스트를 해봐야 광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찍어놨던 그런 비포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확 좋아지는 제품인 거 알았으면 사진을 진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래도 제가 긁어모아가지고 최대한 3일 걸쳐서 약간 이런 피부 상태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런 거랑 요런 트러블 있죠? 요런 거에 약간 꿀팁이 있어요. 여기다가 앰플을 쭉 짜가지고 문질문질 두껍게 바른 다음에 얘를 늘려서 이렇게 붙여놔주면 진정이 정말 잘 되거든요. 진짜 급한 일정이 있는데 내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다 했을 때 3일만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또 얇아가지고 엄청 잘 붙어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앰플을 진짜 가드름이 살짝 났을 때 가드름에도 조금 발라봤거든요. 근데 얘가 가드름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온몸에 있는 트러블에 다 효과가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제가 이거 테스트해보고 피부가 너무 괜찮아져서 요즘에 범이가 또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트러블들은 들어가고 약간 흔적들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라봐라 하고 기초 단계에서 이것만 추가해가지고 발라보기 시작했는데 피부가 진짜 눈에 띄게 좋아진 느낌인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피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 단계에서 이것만 바꿔서 써보라고 해보세요. 진짜 한 일주일, 이주일 늦어도 그쯤이면은 진짜 뭔가 확 오! 약간 눈에 띄게 뭔가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진정을 잠깐 해주고 이제 이따가 크림을 발라서 크림으로 마무리해주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줄 겁니다. 이따가 제가 외출하고 와서 또 나이트 케어를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완전 진정 크림 아임프롬 리코리스 카밍 크림 이것도 민감초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크림인데 얼룩덜룩해진 피부톤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젤 타입 크림인데 수분을 되게 잘 채워줘가지고 가볍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패드 얹어준 부분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발라주고 좀 이렇게 붙여놔주고 있다가 뗀 다음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뗄 겁니다. 약간 아까보다 확실히 좀 진정된 느낌이죠.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확실히 뭔가 딱 진정돼 보이는 느낌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옷은 이렇게 오늘 입었어요. 여기다가 카고 팬츠. 너무 귀엽죠? 가방은 요거 들고 시딩으로 받은 가방인데 너무 귀엽죠? 화장품 거기 구성에 들어있던 가방이에요. 진짜 귀여워. 오늘 사실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시부모님이랑 놀러 나가야 돼. 쿠션에 눈썹 정도만 그리고 나갈 거예요. 나가주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화장은 진짜 여러분 피부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한 3일만이라도 화장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부랑 딱 눈썹이랑 립까지만 해줬거든요. 브러쉬 같은 게 최대한 덜 닿게 해주는 게 좋고 여기 저의 관리템들이 있거든요. 저의 아침 루틴. 피부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거 두 개는 저는 꼭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콜라겐인데 제가 이거는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산 거거든요. 여기에 오렌지 농축액이랑 가수분해 피쉬 콜라겐 3000mg 그리고 히알루론산 120mg 그리고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100mg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내 피부의 이런 컨디션이랑 탄력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평소에도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는 건데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고구마가 추른 줄 알고 맨날 이거 뜯으면 여기로 와.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으로 쭉 짜먹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산 건데 아까 요거 먹은 게 콜라겐이나 이런 피부 조직에 좋은 보조제였다면 얘는 약간 피부 화이트닝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피부가 하얘진다 해서 샀는데 피부가 하얘진다는 것보다 저는 피부 탄력이랑 이런 피부 수분이랑 좀 주름에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그냥 이렇게 마시면 너무 쉬어가지고 저는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원샷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거 요거. 요거는 빛채소인데요 여러분. 피부에 좋은 거보다도 그냥 제가 너무 잘 붙는 체질이라서 그냥 수시로 먹고 있거든요. 습관처럼 아침 저녁마다 그냥 마시고 있는데 얘를 확실히 챙겨 먹고 나서 덜 부어요. 근데 뭔가 피부 컨디션이 좋으려면 어쨌든 요런 붓기차 같은 것도 같이 마셔줬을 때 안 마신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진짜 아침에 이렇게 챙겨 먹으면 너무 배불러요. 저는 이제 외출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외출하고 세안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세안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자기 전에 관리를 하는지 또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 제가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클렌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정도는 따로 안 할 거고 이걸로 그냥 이렇게 팩을 붙여줄 거거든요. 이따가 일단 바로 요 브링그린의 흔적 세럼 이거를 써줄게요. 이거를 오늘 약간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를 건데 이거 발림성 보이시죠? 진짜 콧물 같아 바를 때마다 미끄덩미끄덩.
그리고 뭔가 제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지금 보면은 조금 진정된 것 같지 않아요? 아침보다? 이게 약간 유분기가 진짜 없어서 듬뿍듬뿍 발라도 번들거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이게 흡수가 될 때까지 일단은 이거를 써줄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디큐브의 부스터일러 레벨 2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진짜 세네 번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할 때 그럴 때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부스터일러를 사용하면 흡수가 안 되던 제품들도 흡수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세럼을 좀 깊숙하게 흡수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거든요. 이게 트러블 있는 곳에다가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트러블 있는데 사용해도 전혀 피부 자극이 없어요. 이렇게 쫀쫀 쫀해질 때까지 한 1분 정도 해주고 한 번 더 앰플을 발라줍니다. 정말 재밌고 요 루틴대로만 한번 3일 동안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눈에 띄게 괜찮아질 거예요. 아임프롬 리코리스 카밍 크림 이거를 발라주고 범위도 제가 이거 흔적 세럼 쓰고 나서 샘플 쓰면서 제가 범위한테 좋다고 추천을 해서 저도 한번 써봐라 했거든요. 근데 범위도 진짜 한 2, 3일 발랐는데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비포 애프터 띄워드릴게요. 진짜 좋아졌다. 근데 피부 진짜 좋아졌다 여기. 그리고 오전에 사용했던 방법 이렇게 발라주고 톤업팩을 해주는 거예요. 쫙 늘려서 앰플들이 조금 더 피부 속에 흡수되면서 진정될 수 있게. 이 패드도 진짜 약간 이 세럼이랑 궁합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이 세럼이랑 같이 쓰면 피부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약간 3일 만에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낮에 보여드린 것처럼 식습관, 뭐 이런 챙겨 먹는 영양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야식을 안 먹는 거. 그리고 최대한 짠 음식 안 먹기. 저는 진짜 뭔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다 할 때는 짠 음식이랑 야식을 진짜 절제하는 편이에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효소. 피부 관리 영상에 웬 효소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피부 트러블이 날 때 노폐물이나 피지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트러블이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효소를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효소를 안 먹으면 진짜 속이 되게 더부룩해서 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안 믿었는데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진짜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밥 먹었을 때 가스알명수를 꼭 챙겨 먹었다면 이거 효소 먹고 나서는 가스알명수를 진짜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효소 꼭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 같은 거는 그냥 저의 하루 루틴이에요. 하루 루틴. 그리고 피부 영양제들도 꾸준히 챙겨 먹고 피부 영양제 같은 거는 진짜 그냥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피부 영양제 먹고 나서 약간 피부에 속이 좀 탄탄해진 느낌?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감히 추천을 드려보자면 효소는 비움 효소가 제일 맛있어요. 이 니드인 효소에서 비움 효소, 체움 효소, 구마 효소가 있거든요. 다 먹어봤는데 일단 체움 효소는 고기류 같은 그런 단백질을 좀 분해해주는 그런 거고 비움 효소는 탄수화물, 구마 효소도 약간 그런 탄수화물인데 구마 효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었고 비움 효소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의 효소를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다 방구 맛나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설탕 탄 미숫가루 맛. 그리고 제가 요즘 저녁마다 또 꾸준히 하려고 하는 요 닥터탱글. 얘는 제가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이거는 제가 얼굴에 이런 탄력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초 제품을 바르고 이 유효 성분들이 약간 피부 속에 전달되기까지 100%가 전달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게 이거 두 개인데 얘는 진짜 이런 세럼 같은 단계에서 사용을 해줬더라면 이 닥터탱글은 크림을 같이 발라주면서 피부 전체의 탄력을 조금 지켜주고 크림의 이런 성분들을 좀 흡수시켜줄 때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크림 다 써주고 사용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육도 풀리고 그러면서 내 피부에 탄력이 좀 좋아져요. 5분씩 이틀에 한 번 꼴로라도 이렇게 꾸준히 사용해줍니다. 또 크림이 부족하면 안 돼서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정말 입술 양쪽 피부도 엄청 뒤집어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보시고 피부가 갑자기 왜 그렇게 또 안 좋아졌냐고 하실 정도로 피부 컨디션이 되게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금방 회복된 거 보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기초 루틴이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또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찐텐으로 약간 말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오랜만에 신박한 이런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기쁘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이게 론칭 기념으로 20%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대요. 여러분 꼭 달려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 여러분 리뷰 이벤트로 1년 기프트카드 5,000원 것까지 증정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전원 증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산해봤을 때 대충 계산해봐도 10,000원대로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진짜 이 정도면은 되게 가격도 착하고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브링그린의 코팩도 되게 유명한데 영상 올린 뒤부터 3일 동안 코팩을 또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대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두 개나 준대요. 진짜 혜자잖아. 이거는 꼭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일단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